두 번째 만나볼 사람, 김구 선생님과 만난 사람들에서 두 번째 사람도 이 한인 애국단 출신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한인 애국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안봉근 이야기를 했던 건데, 자, 이 인물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봉창 의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봉창 의사의 별명은 땡땡 영감이었다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지금 잘 가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봉창 의사님을 얘기하는데 영감은 또웬 말이고 그 앞에 땡땡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저기에. 그죠? 야, 혹시 유추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상상도 안 되는데요? 애국이요? 애국 영감이요? 애국 영감. 영감이 좀 특이하긴 해요, 그죠? 뭐 얼굴하고 관계가 있나요?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게? 아니, 사진을 봤더니 이봉창 의사의 얼굴이 약간 김한 씨하고도 비슷한 아, 것 저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생오래비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기생오래비. 살짝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오늘 잘생기셨는데. 약간 여자 울릴 잘생겼다는 건데. 아, 예. 근데 진짜 잘생기시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독립운동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활짝 웃고 사진을 찍으신 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항상 이봉창 의사 선생님의 이 사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미소 영감. 미소 영감? 그런 것도 유추해볼 수 있죠. 미소 영감. 진짜 너무 활짝 웃고 계신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저희는 모르겠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손 들었어요. 일본 영감이요? 일본 영감. 정답은 볼까요? 네, 정답 보여주시죠. 정답이었습니다. 일본 영감. 와, 맞으셨어요. 일본 영감. 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냥 박수를 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신 이봉창 의사님을 일본 영감으로 불렀다니요? 보니까 너무 이게 평범한 그런 얼굴인데 일본 영감 좀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한인 애국단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왜 영화 암살 밀정을 봤을 때 등장하고 있는 의열 단체가 있죠? 어떤 단체였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의열 단장 김원봉이 그랬던 의열단. 이 의열단은 주로 1920년대 활동했던 그런 단체고요. 백범 김구가 조직했던 이 한인 애국단은 주로 1930년대 활동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위기였어요. 굉장히 위기였고 거의 뭐 와해 직전까지 일본이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런 위기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정도의 위기. 이때 이제 김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 영감이에요? 왜 일본이죠? 분명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역사 속 영웅, 위인 하면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러니까 존경은 하지만 그분들을 따라가기는 좀 너무 어려운 부담도 좀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와 많이 비슷한 구수에 우리와 많이 비슷한 그런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서울 그 용산에서 태어나신 그런 분이에요. 저희 동네에서. 그러시군요. 네. 용산 블레어드 용산이랍니다. 네, 제 용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동네예요. 추천합니다. 영무원 활동을 하시다가 영무원이요?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일본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 시대가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일본 사람 되면 좋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게 일본 사람 되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영무원이면 약간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일본 공무원.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되게 좋은 거예요. 뭐 좋은 일 있고 막 그러니까 나도 그럼 일본 사람 되고 싶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건너서 일본 양자가 돼요. 이름도 이제 기노시타 쇼조라는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완벽하게 일본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좋아하고 있는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즐기면서 이제 그 당시 완전히 마던보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던보이 역할을 하면서 완벽한 일본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그 당시에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이봉창이었죠. 그런데 이봉창이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왕 즉위식이 있었는데
이랑 즉위식 있으면은 이건 엄청난 쇼잖아요 한편에. 네. 그러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구경 간 거예요. 가가지고 와 이랑이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봐야지라고 봤는데 이랑이 이제 딱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네. 들이닥쳐가지고 주변 있는 사람들을 검문 검색하다가 조선인 이봉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봉창을 잡아가 버려요. 그냥 조선인이라는 네, 걸로? 조선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구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이때 이 이봉창이 굉장히 그 심각한 정신적 쇼크에 빠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봉창은 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죠? 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예.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멸시를 받고 네.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 나는 누구지? 그치. 정체성에 또 혼란이 네. 오셨구나.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똑같이 일본인처럼 사는데 나는 누구지?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서 바로 이 차별과 이 모멸과 이 모욕을 뒤집기 위해서는 네. 내가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상해에 넘어가가지고 예. 독립운동을 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김구 선생님이시겠죠. 김구? 그렇죠. 네. 이때 이제 만난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김구 선생님이 이때 이 이봉찬을 만났을 첫 번째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서와 상하이는 처음이지? 오느라 오느라 고생 많았어. 약간 이런 분인가요? 네. 그랬을까요? 너무 일본인 아니 같으니까 근데 공감이 네. 들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 너무 일본 사람이잖아. 예, 네, 맞는데 거의 말도요. 거의 너무 일본어 잘하니까 그렇겠죠. 오히려 한국어가 어눌할 정도로 너무 일본어 잘하니까 딱 어떤 느낌 들 것 같아요. 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지금 일본의 지금 탄압과 일본의 어떤 그 감시 속에 있습니다. 그때 일본어를 잘하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제가 독립운동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너 스파이야?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스파이 아닐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되죠.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다가 계기가 있습니다. 이봉창 괜찮은 사람이라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봉창이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김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봉창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당신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일본을 타도하려고 하면은 일본을 이끌고 있는 그 일본의 수장 일왕, 일왕. 예. 그때 이제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 천황을 왜 안 죽이냐? 나 당신들 이상하다. 그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 그건 너무 오버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봉창이 얘기하는 거 무슨 오버냐? 내가 옛날에 그 저기 뭐냐 그 일왕 즉위식에 한번 가봤는데 그 일왕 딱 온다고 하니까 딱 엎드리라고 하더라. 내가 엎드려가지고 그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때 폭탄이 손에 있었더라면 네. 슉 그냥 죽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다 엎드려 있으니까 네. 그냥 슉 하면 죽일 보이네. 수 있는 건데 예. 그 쉬운 걸 왜 안 하지? 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들은 거예요. 김구가 김구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듣고 이 사람 진짜구나 스파이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봉창을 첫 번째 한인 애국단 네. 단원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된 것이죠. 이야, 이때 이제 대단하다. 이 김구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던 아주 그 심금을 울리는 말이 있잖아요. 네. 김한 아나운서 한번 좀 예. 소개시켜 주시죠. 제 나이가 31살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고 해도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면 31년 동안 대략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네. 아, 진짜. 가슴이 울먹한 그런 사진인데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예. 네. 아마 이 사진 말고 또 다른 사진도 보셨을 텐데 이 사진 너무 흐리다 보니까 그 그림은 이렇게 손으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기 이제 얼굴이 폴킴하고 비슷한데요? 이봉찬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양손에 들려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집이 어디냐면 수류탄 아니야? 수류탄? 아까 그 안태훈의 막내 그 안공군이잖아요. 네네. 안공군의 집이에요. 여기가. 아. 예,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인 애국단의 본부라고도 할 수 있는 예, 곳인데 예. 지금 보시면 양손에 지금 수류탄 2개. 아. 예, 그리고 당시 어떤 거사 자금 300원. 300원. 예, 들고 지금 태극기 앞에서 지금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영원한 쾌락을 얻고자 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읍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여기 앞에 지금 이렇게 뭔가 가슴에 지금 매달고 있잖아요. 예, 예. 그죠?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확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네.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는 적성으로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우두머리를 도륙하기로 맹세합니다. 한국 13년 12월 13일 선서인 이봉창 한인 애국단 앞. 네. 이게 이제 유서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서문을 남기고 이제 일본으로 떠나게 되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1932년 1월 8일이었죠. 네. 관명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왕을 향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뭐가 어려워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거기 가시면 알겠지만 그 폭탄 던진 장소가요 깜짝 놀라세요. 왜요? 일본 그 도쿄 천황이 있는 그 지금 그 일왕이 있는 그 곳에 일본 경시청이나 이 경찰 이 조직들이 쫙 깔려 있는 건물들이 쫙 깔려 있는 곳이에요. 아. 거기서 폭탄 던진다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와. 거기서 예. 이 폭탄을 던졌던 분이 바로 이봉창 의사십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장소를 한번 둘러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폭탄을 던질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말 그대로 경찰서 뭐 이렇게 법원 뭐 이런 맞아요, 한복판인 맞아요. 거잖아요. 한복판에 던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폭탄 성능인데 그때 좀 좋지 않고 네. 위치가 좀 정확히 맞지 않아가지고 실패는 해가지고 네. 폭탄이 안 터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별로 성능이 아.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너무 아쉬웠죠. 네. 결국은 이제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네. 32살의 나이로 결국 순국하셨던 네. 그분이 바로 이봉창 의사십니다. 네.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 동아시아 다 먹었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그 어떤 나라도 일왕을 시하겠다고 이렇게 시도한 나라가 없었어요. 처음이죠. 맞습니다. 그냥 처음입니다. 우리 네. 우리나라만 맞아요. 맞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네, 그렇죠. 네.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네. 일이죠. 이게 이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라고 한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어 없어? 라는 어떤 그 의구심이 막 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네.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아, 계기가 되었고 계기였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청춘들의 가슴을 불질러 놓은 거예요. 아.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